연토를파크가 엄청 핫한 동네거든. 그래갖고 그 엄마들 가을에 낮에 뭐 한 11시쯤 모여갖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놀기 딱 좋거든. 내가 연남동 주민이잖아. 그치. 그곳에 숨어있는 맛집들이 되게 많아. 맛집이랑 재밌는데 오늘 다 소개시켜줄게. 아주 최고야. 역시 주민에게 듣는 그치. 진짜 맛집이네. 현지인이라고 하지. 현지인.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현지인.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도. 여기 너무 추워. 우리 여기 들어가자 일단. 여기 왜 이렇게 바람 나 배도 너무 고파. 사르? 사르르요. 사르르. 애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왜 젊은 애들. 너무 좋아. 일단 사르르. 아, 안 뜨거워 먹을 때는 안 되겠어. 야, 이거 인터넷 좋다. 이거 뭐야? 컴퓨터야? 네,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오, 되게 좋다. 만두는 너무 좋아. 눈이 하나 끝내주네. 커피 되게 괜찮은 거 맛이. 눈이 어때? 너 좋아하잖아. 왜 입술만 이해할 수 있어? 나 완전 울 거지. 여기가 일본 어디서 해온 거라며, 그지? 아, 그래? 응, 일본 수프레. 이쪽 곳에 이렇게. 괜찮네. 맛있다. 양이 많아서.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이건 녹차다. 이거 얼마라고? 약간 만 9,000원. 괜찮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비싸지. 그럼 이게 만 9,000원인데. 조금 비싼데. 아침으로 그냥 분위기 내면서 그런 그 정도로 그냥 이거 먹었으면 열량이 충분해서 다른 거 드시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 지금 열량은 맞아. 맞아. 그게 문제다. 이거만 딱 먹어야지. 여기에 부대찌개 먹으면 끝난 게 그다음에. 근데 또 부대찌개 먹으면 또 이런 거 단 거 먹고 싶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 먹어야 돼. 이건 아이스크림이고 열량이 크림이야. 맛있어. 썰렀어. 꽃 전시가 너무 이쁘다, 야. 얘를 하나 해서 아까 저쪽에 예쁜 거랑 섞어. 강미?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게 뭐야? 빈시 안에 셔츠? 그야말로 너무너무 여리여리한 여성스러운 꽃이에요. 동생이 하나, 둘, 셋. 꽃 샀어요. 꽃을 날려서 쇼파 있죠? 1인용 쇼파. 그 등받이 쪽에 저거를 그리스처럼 꽂아놓으면 너무 예뻐요. 레이스 천으로 쟤를 감싸가지고 아랫부분만 리본 예쁘게 매가지고 이렇게 꽂아놓는 거예요. 쇼파에 아니면 쿠션 끝부분에. 그러면 진짜 예뻐요. 이거 꽃말로님 꽂아주세요. 네,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그치? 풀어본 거 어디서 했죠? 했어요? 학원에서 저 풀어냈어요. 고객들이 직접 꽃을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나만의 꽃다발 되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가면은 뭐 냉장고에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꽃 한번 사기 되게 힘든데 이거 오픈돼 있고 이러니까 그냥 마트 쏙 들어가서 꽃 사는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학생들도 많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명정밥. 예쁘다. 추억 돋는다 이거. 그치? 추억 돋는. 추억 돋는. 세상에 꽃게.
입에서 녹아야? 어, 너무 맛있어. 나 티라미수가 이렇게 맛있더라. 티라미수가 좋아? 괜찮네. 먹어봐. 먹어봐봐. 그건 뭐라 그랬지 아까? 얼그레이. 여기 이제 내려가면 빵이 있어. 나중에 일단 이기실 거야. 눈치챘어. 눈치챘어. 야. 아니 이게 이제 이것도 확르니까 가루가 목을 탁 졸려. 아 변질하고 초록색이 됐어요. 나 진짜? 변질하고 공방거리 구경 좀 가자. 여기가 공방거리가 이쁘대매. 언니야 이거 재봉 틀 봐봐. 이런 거 사가지고 장식하면 너무 예쁘다 언니. 아 여기 재봉 공방인가 보다. 재봉 공방. 재봉 공방? 되게 소품 만드는 데인가 보다. 아기자기하고 그치 언니? 어머 강아지 옷이다. 강아지 옷. 나 강아지 옷 만들까 봐. 팔아. 어, 알바 하는 거. 강아지 옷 우비다. 강아지 우비. 어머 너무 귀엽다. 대박 대박.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해봐. 이거 봐. 귀여워. 나는 이거 빵이 맛있더라. 먹어볼래. 왔다. 너무 맛있겠다. 내려서 쭉 우려 보다가 여기 오니까 정신 벌레고 빨리 좀 된다. 일분 그만. 우리 언니 맛없으면 응이 두 번도 안 먹어. 맞아. 완전 맛있어. 빵도 바삭거리지. 또 완전 뜨겁지. 뜨거워야 돼.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맛있어. 나는 오믈렛을 먹어보겠습니다. 브로콜리, 버섯, 크림 버섯. 먹어보자. 아니 빵도 잘라서 먹어 이거. 바뀌지 않는 재료. 이래서 일로. 먹지 마. 근데 내가 다 먹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게 뭐냐면 찜을 하는 방법이야. 우리 아줌마들이 노인면 유학하고 아줌마 이거 고민하거든. 연남동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재밌다 여기. 여러분들도 연남동 한번 놀러오세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 지금 얼마 안 남았다. 내년은 56세요. 나는 53세요. 밖에 안 됐어 너? 언니 54살 그치? 언니 58이요. 나? 8. 너 밖에 안 됐어? 아 그러니 좀 이따 한갑잔치 하겠네? 그러게. 근육이 탁 탱탱하지가 않는 거야. 그렇지. 이게 느슨하다. 어 느슨해 져서? 느슨해.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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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싹 다녀? 아이 진짜. 아이 강사님인데. 최통이 있지? 편집해주세요.